핵심 5번입니다. 무리수고요. 무리수는 우리 지수랑 지수 법칙이랑 연관이 되죠. 어떤 거였냐면 우리 예를 들었을 때 우리 2가 돼 있고요. 여기에 어떤 수가 와서 표현되는 거였죠. 지수 법칙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뭐였나요? 예, 2분의 1승이 오는 거였습니다. 예를 우리는 표현이 예, 2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를 제곱해서 되는 수가 뭐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수에 제곱을 했더니 2가 되더라. 그거를 A는 알고 싶은 거였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루트 2. 지수 법칙으로 얘기하면 2에 2분의 1승 하면 얘가 A가 되더라. 이게 어떤 값이냐 물어보는 거였죠. 이거를 우리는 예, 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이거 지수 법칙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어떠한 수에 3을 곱했을 때 예, 똑같이 2로 가죠. 어떠한 수를 3을 곱했을 때, 3승을 했을 때 2가 되더라.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여기다가 3을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3 이렇게 하시면 3분의 1. 그러면 무리수로 표현한 거고 지수로 표현한 거고 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3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4제곱근 쭉쭉쭉쭉쭉 다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가 A의 N승은 얼마다? B가 되더라. 그래서 B의 N제곱근은 B의 N분의 1승이 돼서 A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수는 당연히 지수에 대한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법칙이 무리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A의 2분의 1승이죠. 그리고 곱하기 B의 2분의 1승이죠. 지금 1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쓴 겁니다. 2분의 1 동일하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A의 B의 전체의 2분의 1.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루트의 A, B가 되더라. 결론적으로는 루트 A, 루트 B의 법칙은 그냥 안에 걸 곱해도 하고 전체 루트를 씌워도 값은 같더라. 당연히 곱셈이 같다라는 건 나눗셈도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수 법칙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루트 A의 전체의 제곱은 A의 2분의 1승이었고 이거의 제곱이었으니까 곱해져서 얘는 그대로 A가 되죠. 제곱을 해서 값에 제곱을 한 건 당연히 그 수수밖에 안 남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얘가 조금 혼동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A의 전체의 제곱이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 가로입니다. 전체의 제곱이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동일하게 루트 A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이거와 루트가 없어지니까 A만 남을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1이 될 거죠. 그래서 답은 A가 됩니다.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전체의 제곱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당연히 여기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3제곱근의 3승은 3분의 1의 3이고요. 곱해주면 그대로 1만 남으니까 3 없어져서 우리 A가 된다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무리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리수 지수로 표현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내용이었죠. 루트 2는 2분의 1승이다. 루트 3은 3분의 1승이고 안에 5가 있으면 3분의 5승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으로는요.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수, 루트 2 무리수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3승은 3루트, 5는 5루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그 안의 값이 루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적응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야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 식의 분모를 유리화하라. 분모를 유리, 우리 유리화라는 게 뭔가요? 예. 분모가 자연수인 거죠. 뭐 굳이 얘기하면 자연수라기보다는 상수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맞는 표현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밑에 예,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리화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요. 루트 2의 3입니다. 당연히 예, 루트 2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되나요? 예, 루트 2를 없애는, 루트를 없애는 루트 2를 곱하면 되죠. 곱했으니까 위에도 당연히 한 번 더 곱해주셔야죠. 그렇게 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어떻게 되나요? 그냥 2만 남고요. 위에는 3의 루트 2. 예, 이게 유리하죠. 예, 뭐 굳이 뭐 여러분들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게 어떻게 계산되나요? 1.5의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SD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요거 왔다 갔다 합니다. 계산기 잘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루트 5가 있고요. 플러스 루트 3에 2가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예, 합분에 곱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게 어떻게 나오나요? 요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요게 우리 합분의 곱에 대한 결과식이죠. 루트라는 건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딱 요 공식을 이용하면 될 겁니다. 요걸 우리가 뭐 켤레, 공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뭐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3 요거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위에도 동일하게 곱해줘야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겠나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결국은 루트 5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의 제곱 분의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5가 되는 거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하면 답은 2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 2하고 요거 2하고 약분해서 없어지면 답은 그냥 5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 1번 문제였고요. 다음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유리화하라. 뭐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죠. 유리화하라는 건 분모를 그죠? 우리 상수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니까 계산해 보죠.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동일하게 분모가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뭘 써야 되나요? 2 플러스 루트 3 동일하게 1이 되려면 2 플러스 루트 3 요거 계산하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의 제곱 분의 얘는 똑같은 거네요. 요거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다 완료하시면 우선은 얘는 4가 될 거고요. 얘는 3이 되겠네요. 빼면 예, 1이 되니까 분모는 없어지고 위에 것만 남네요. A 위에 것만 저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앞과 뒤에 거의 합이 아니라 곱이죠. 합이 아니고 곱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루트 3의 전체의 제곱. 이게 방정식의 공식이었죠. 4고요. 4 루트 3 플러스 3.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7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우리 7 플러스 4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예제 3번이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분수 플러스 분수 결국 통분을 해야 되는데 안에 분모에 그죠? 우리 무리수가 있죠.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유리화는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한번 해볼까요? 예, 루트 6 플러스 루트 3. 예, 루트 3이고요. 플러스 그죠?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예, 루트 2가 되네요. 통분 유리화해야 되니까 여기 루트 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동일하고요. 얘는 유리화하려면 3 플러스 2 루트 2가 돼야 되고요. 여기 3 플러스 2 루트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떨어지나요? 결국은 6, 6만 남고 6의 제곱 마이너스 3 분의 위에 거 계산할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6 마이너스 3만 남죠. 그리고 이쪽 거는요. 그리고 플러스 3, 3은 9 2는 4 그리고 루트 2는 2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리고 루트 2에 3 있고요. 플러스 얘는 2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는 4 이렇게 떨어지네요. 여기는 고맙게도 여기가 마이너스가 9에서 8을 빼면 1이 되니까 딱 이것만 남네요. 예, 이쪽은요. 예, 여기는 예, 3이 남고요. 예, 문제는 얘와 얘를 풀어줘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네요. 여기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요 루트 6이 어떻게 되나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이 두 개 있으니까 예 여기는 그냥 예 3 루트 2 마이너스 3이 되네요. 3도 없어지네요.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1만 남고 이 뒤는 3 루트 2 플러스 4가 남네요. 그러면 얘와 얘는 3이 될 거고요. 이거와 이거는 예, 4 루트 2고 플러스 그래서 3 플러스 4 루트 2가 우리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무리수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